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18회 수급이 답이다 편으로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K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만 시원시원하게 가기보다는 뭔가 찔끔찔끔 가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고점 부위에서 돌파를 하긴 했으나 모양이 뭔가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코스닥은 물론 오늘 다시 모양이 좀 조정의 모습으로 모양을 돌려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의 주제인 수급이 답이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흔들림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황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주가의 추이들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코스피의 일별 추이가 있죠. 자, 오늘은 외국인이 1000억대 매수고 기관이 200억대의 매수를 가져왔습니다. 쌍끌이이긴 하나 제가 전제 조건으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신고가를 강하게 가려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오늘 들어오긴 했으나 기관이 약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개인의 일방적인 매도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강하게 신고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일별 동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일별 동향에 보시면, 자, 코스피 오늘 하루의 모습이 자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줬으나 기관은 좀 샀다가 막판에 또좀 던졌죠. 그러니까 상승 시도 놓으려다 그냥 또 힘없이 원위치 비슷하게 지금 돌아온 겁니다. 도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양대 기관 외국인이 제법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관은 마이너스 183억 계속 쭉 던졌고요. 외국인은 180억, 160억 정도 던지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한 100억 정도 걷어들여서 마이너스 32억인 상황입니다. 개인이 다 받았죠. 자, 코스닥은 개별주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코스닥 연 이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던지고 있죠. 전일 외국인이 558억 마이너스, 기관이 마이너스 370억, 오늘은 기관이 마이너스 183억, 외국인이 마이너스 32억. 자,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던져서 우리나라 시장에 갈 수가 없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거든요. 연 이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20일을 지지하는 듯 하면서 상승 시도가 나왔으나 다시 대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660 라인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내일 하락폭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쌍봉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헤드앤숄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렇게 고점대를 지금 보시면 고점을 높여 나가야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것인데 고점을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외국의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현재까지는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면서 크게 흔들림 없이 흔들림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미국의 다우존스 보시면 어저께 말고 그 전일에 제법 큰 음봉이 떨어졌으나 20일 지지하는 양봉이 또 시현됐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제법 큰 음봉으로 20일을 깼으나 60일 인근이어서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독일의 닥스도 보시면 지금 60일 인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고, 자, 우리나라는 현재,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었으나, 코스피는 크게 조정받은 모습이 없죠? 만약에 60일을 외국 시장에서 지금 지지해내고 있으니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현재까지는 주가가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외국 시장에서 이제 한번 흔들림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60일 인근까지의 조정 자, 60일 인근까지의 코스닥도 조정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욱 그린 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연 이틀 매도세가 양대 메이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도 오늘 매수세가 나왔긴 했으나 크게 많은 물량의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드리고 싶은 내용이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본기에 충실을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제가 주식 기초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15회에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서, 가상으로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몇 가지 종목을 제가 뽑아놨었거든요. 자, 잠시만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했던 것들을 제가 방송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기본기를 제법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저의 판단과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판단의 차이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제가 포트폴리오 군으로 제시했던 종목들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추후에 제가 한두 가지 종목들이 더 괜찮아 보인다고 했던 종목들 두 가지 포함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같이 주가 흐름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얼마나 기본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는 추세 좋게 전고점 시도 나오면서 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 자, 현대차는 제가 이러한 부위에서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다 돌파해내고 지금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돌파했으니 접근할 수 있다. 자, 아주 강한 상승세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위에서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주가가 그래도 상단 한 단계 레벨업 돼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중장기의 의미로 가져갈 수도 있고 좀더 발빠르게 하신 분들은 이런 데 사서 이런 데서 이평선 21 이평선 깨지면 던지고 다시 돌파하면 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만약에 가만 들고 있었어도 지금 불로소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나 종목 설명하는 것은 그냥 제 방송에 그냥 하나의 예시이지 제가 어떠한 의견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거지드리고 추천주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현대중공업, 분할, 재상장으로 인해서 중간에,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으나, 자,
시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제가 말씀드리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확하게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였다. 제가 이런 부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군으로 넣어놓고 이제 꺾이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부위에서 이제 추세가 좀 꺾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관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것 또한 위쪽으로 빵빵 치고 못 갔으니까 제 말씀이 맞았고요. 만약에 여기 부위에 사고 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불었을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자, 카카오 이렇게 3년 동안에 하락 추세 돌파하고 86,000원대 사서 중장기 투자할 수 있다. 자, 11만원대 목표치기 때문에 이렇게 멍 떨어질 때 던질 수도 있었겠고, 만약에 못 던졌던 분들은 20일을 지지하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20일 음봉을 보일 때 던지고, 자, 이렇게 밑에 추세선을 꺼보면 이렇게 하락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 밴드에서 만들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여기 부위에 오게 되면, 자, 최고 잘하는 것이 95,000원권에서 지지의 모습을 보인다면 재매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지지의 모습이라는 것은 양봉이 난다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인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했죠. 자, 양봉 보였으니까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또 저항이니까요. 한번 던져주든지 아니면 아직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직까지 수익권이죠. 한번 던져주는 게 정석이죠. 그 다음날 음봉에서.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 포트폴리오의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오뚜기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종목들이 또 한번 이렇게 턴어란도 하는 것 같다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종목의 모습이 다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다 돌파하고 이런 시점에서 제가 드리기 때문에 종목의 모습이 다 같거든요. 자, 오뚜기도 90만까지 갔다가 밀렸죠, 그죠? 뭐,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수익 차익 실현할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자,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다 그 접근이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돌려내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있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돌파하면 물론 여기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락을 긴 시간 동안 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 남겨놓고 나머지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되고 그것을 돌파할 때 이거 턴어라운드를 잡아내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배운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로 구성했던 종목을 만약에 그때 사두고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부 수익권이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주로 접근을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에 동참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다 돌려낸 종목들의 초입에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 플러스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 받았던 종목들 주인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NSN. 자, 만원대에 샀다. 여기서 7천원까지 빠진다고 말씀도 드렸고 8천원 반등해봐야 만원에서 7천원까지의 폭인 3천원만큼 빠질 거니까 8천원에서 빠지면 5천원 볼 수 있다. 5천원 봤거든요, 여기. 자, 50% 손실권입니다. XM. 자, 여기 5,510원에서 제 지인이 샀습니다. 자, 얼마가 빠졌습니까? 30% 이상 빠졌다가 그나마 정배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도도 한번 나온다. 그러나 21일에 또 정받고 또 밀렸죠. 앞에 NSN은 그렇지 못하다. 완전 정배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도 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이 비교까지 했거든요.
바로 앞전 방송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도 정배열로 돌리고 나니 그래도 반등 시도라도 한번 나오죠. 한번 NSN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배열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단기 그냥 급등해버리고 정배열로 아직 돌려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겨우 60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 더 세게 밀려버리고 이걸 깨버린다면 이제 뭐 이 하단까지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계속 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기본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20일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가장 중요한 20일 중심선이 깨지니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위에서도 설명 종목 설명할 때, 자, 20일과 240일이 받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세게 빠지기보다는 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 부위도 어떻습니까? 60일과 120일의 인근이니까 한번 그래도 수도배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배열 이런 것들을 주식의 아주 기초고 기본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수급이 답이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계속 일단 진행해 보죠.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사이맥스 눈 보십시오. 자, 여기 부위에서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 좀 짧게 나와야 잘 보이니까요. 자, 여기 부위에서 사셨거든요. 반등하면 위에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짧게 끊어내고 밑에 추가 매수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평선들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가봤자 여기 위에거든요. 이거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모든 이평선 거의 스트레이트로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장대 거래 세우면서요. 그러면 이게 뻥뻥뻥 치고 가기 힘든 거예요. 자, 이것도 원칙을 약간 자 기본기를 약간 벗어난 그런 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스픽. 자,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서 사셨습니다. 자, 위로 가면 이평선 저항이 있으니까 상승 크게 하기 힘들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강하게 치고 간다면 홀딩 아니면 짜게 끊어내시라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빠졌죠. 빡빡 치고 가야 제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평선 20일 밑에도 있고 정배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하고 분명히 모양들이 다르죠. 지금 정배율이 아닙니다.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두산중공업. 자, 22,500원에 여기 부위에서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역배열에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종목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는데 여기 저점 다 깨고 내려오는 큰 음봉이 내려오면 설사 22,500원 샀다 하더라도 던졌어야 되는데 장대 그랬었고요. 아, 이것은 반등을 해도 팔아야 되고 밑으로 빠져도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안 팔고 버티니까 밑으로, 만약에 안 팔았으면 밑으로 떨어졌으면 오늘 반등 다행히 해주긴 했습니다만 손실이 조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위로 자기 매수가 위로 간 종목 하나도 없죠. 지금 저한테 말씀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은요 한 종목도 없어요. 지금 현재 수익 난 게. 자, 그리고 우원개발 이러한 부위에서 샀는데 이란 저점 깨면 4,800원대 깨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분은 저하고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라서 손절했다고 합니다. 손절 안 했으면 밑으로 더 깨진 겁니다. 10% 이상 더 깨졌거든요. 자, 필룩스. 자,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 여기 부위였거든요. 자, 그분 던졌답니다. 그분 그래도 손절은 잘해요. 안 하면 이만큼 훨씬 손실이 나는 거죠. 자, 여기 부위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추후에 10% 더 빠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른손 완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고 코스닥이 제법 상승을 할 때 바닥만 기었고 질질질 흐르는 종목이고 증거금 100%고 완전 역배열이고 거래 하나도 없고 무조건 던지시라. 좀 올라갔습니까? 빠졌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이 종목이 아까 앞에 하셨던 오호이란 분이 저에게 상담했던 종목인데, 18,200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60일의 이평선을 지지를 해서 여태껏 샀던 종목 중에서는 잘했으나 그래도 좀 여기 주가 모양이 별로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이런 부위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평선 다 돌려내고 이제 돌아서는 초입에 사야 되는데, 물론 이 부위를 못 봤을 테니 이제 접근한 것 같으나, 이렇게 갭 상승으로 전고점들을 뛰어넘고 강한 상승을 했다면 이렇게 20일을 지지선 삼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고점을 넘어가든 아니면 밀리든 그런 시도가 한번 정도 나왔어야 정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럼 이만큼 조정도 짧거든요. 그러면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데 거래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이까지 밀린 모습이 별로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불어소권 주다가 자 다시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60일 깼으니까 만약에 내일 재빨리 이렇게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자 이것도 제법 위험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거는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답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주제이지 않습니까? 자,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이제 거의 1개월 동안에는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없고요. 기관은 최근에 막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개인이 막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빵빵빵빵 치고 하기보다는, 자, 3개월 한번 두고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제 열혈팬이기 때문에 제가 더또 이렇게 성의 있게 제가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3개월로 보면 이제 외국인이 누적적으로도 마이너스, 기관도 누적적으로 마이너스. 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매수를 안 했겠죠, 최근에.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차트의 상황을 보고 여기서 급락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았으나, 이렇게 보면 지지선들 있잖아요. 돌파된 전고점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 라인이 17,700원 라인, 이 지지가 됐었어야 돼요. 오늘이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거 16,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권역에서 지금 제법 큰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2.7%, 2.75% 빠졌잖아요. 오늘 장이 뭐 보합권이었는데 흔들림이 있다는 거 별로 좋지 않겠죠. 이거 지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렇게 강하게 60일 다시 지지 못해내면, 자, 이것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하자면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 먼저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자, 지금 삼성전자도 이 고점 부위에서 지금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던져요, 기관하고. 개인이 거의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끼워 맞춘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관은 외국인이 관심 가진 거 살아있잖아요. 외국인 자꾸 팔고 있어요. 기관도 자꾸 팔고 있어요. 개인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빵빵빵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신고가 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전고점을 갭으로 강한 상승을 했잖아요, 장대양봉을 세우면서. 그러면 위로 빵빵빵 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휘에서 옆으로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네요, 고점대에서. 그래서 못 갑니다. 잘안 가고 있네요. 뭐 내일이라도 이 전고점을 갈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릴까요? 예, 반대입니다, 반대.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내일이라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면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한번 흔들하고 쇼크가 오면 기관 외국인의 매도 폭이 커지면 자, 이제 21선 테스트하러 갑니다. 233만 원대. 자,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면 이 밑으로 200만 원대까지, 220만 원대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급이 답인 거거든요.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언제 사느냐 하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고 돌파하는 이런 양봉에서 사서 목표치가 오면 쭉 들고 가고 중간에 추세가 훼손되거나 하면 던져라. 차익 실현해라. 이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거든요. 이렇게만 하셨으면 전부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법 많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수익권에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명하는 종목들은 전부 마이너스권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부터 적용을 해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좀 전에 봤으니까. 그나마 엑셈은 정배율이니까 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사이맥스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정배율이죠. 이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과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때도 그나마 기본기에 입각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것을 질문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은데 어중간하게 이분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그나마 다른 분보다 조금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은 좀 빠르거든요. 매수 타이밍이. 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조금 돌려내려는 시도는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완전 정배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자, 완전 깨졌죠? 밑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18,000원대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원개발, 이런 건 추세 돌려내지 못했는데 급하게 들어갔죠,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빠지는 겁니다. 거래도 없고요. 개별주입니다, 그러니까. 자, 필룩스 마찬가지고 추세 깨졌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 중이고요. 자, 바른손 마찬가지고 전혀 포인트 아닌데 들어가셨고. 자, 한국 화장품 상당히 중요한 라인에 지금 매수를 했으나 지금 오늘 모습으로는 밀렸기 때문에 내일 들어올리기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오늘 사줬네요. 양쪽에서. 자, 그렇다면 아, 이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보십시오. 제가 틀린 거 대반이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 될 리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거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했는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옆에 딱 보니까 날짜가 밑으로 내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졌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종목 접근하실 때는 자, 우상향하는 종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때 초창기에 이렇게 다 틀어내고 밑에 지지 받을 때 이렇게 사시고 그래도 여기는 기관이 그래도 사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기관 보십시오. 플러스 170억이 170만 주고 여기 기관도 60만 주 아닙니까? 이거 개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예전에 사오던가 이제 물량이 변화가 있으니까 개인도 플러스는 돼 있습니다만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3개월 동안만 봤을 때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 무조건 매도가 아니고 중간중간 사줍니다. 여기서 산거 160만, 170만 주 가까운데 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도 플러스지 않습니까? 며칠 던졌다 하더라도.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급이 답이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라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여러분, 연일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갱신하는 듯 하는 듯 하면서 지금 상당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제가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안정적으로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양대 메이저가 같이 동반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강하게 치고 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장 중간중간 기관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나? HTS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약간 딜레이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적어도 사주고 있다면 조금 그래도 안심을 하시고,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막 나오고 있다, 그럼 계속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 생초보 탈출기.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